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저번 영상에서 보셨듯이 체로키 캠핑장에 있다가 이제 다음 캠핑장으로 넘어가는 중입니다. 체로키 캠핑장이 바다 앞이었잖아요. 이번에 가는 캠핑장은 일부러 숲속으로 잡았어요. 여러분 저 도착했는데 제가 예약한 사이트는 너무 국경사라 제 차로는 못 올라가고 다른 사이트 추천해 주셔서 거기로 가고 있어요. 우와, 이 경사가 엄청나요. 마이 갓. 괜찮나?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사이트는 33번입니다. 풍경은 이래요. 오늘 저밖에 없어서 짱구 풀어놔도 된다 해서 풀어놓으려고요. 보시면 제 사이트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이트가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사이트를 갈 수 있어요. 짐 다 옮겼습니다. 와, 저 토르박스 너무 무거워요. 어디 갔다 왔어? 이거 테이블이랑 의자는 백패킹 가려고 산 건데 아직 백패킹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원래 저번 주인가? 주말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장비는 다 사놨는데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오늘의 세팅입니다. 이쪽이 밥 먹을 공간이고요. 텐트 안은 뭐가 없어요. 빈 자는 공간. 이렇게 세팅 완료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이트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 건물이 관리동이고, 이쪽으로 가시면 제가 원래 예약했던 사이트가 여기 18번 사이트예요. 근데 여기가 너무 국경사라 사장님이 다른 사이트 추천해 주셔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이쪽에도 이렇게 사이트가 있고, 18번 사이트 기준으로 이쪽을 보시면 화장실이랑 옆에 개수대도 있어요. 제 사이트를 기준으로 이쪽으로 가면 저쪽에도 사이트가 있고, 저쪽에도 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기 둘 사이트 다 가려면 경사가 너무 급해서 사륜구동 아니면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못 올라갈 줄 알았는데 사장님이 앞에서 이끌어 주셔서 무사히 잘 왔어요. 짠! 완성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게 뭉탱이로 들어있어요. 잘라서 넣었어야 되나?
알탕이 상했을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안 상하고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완전 지저분해졌어요. 이거 버너 얼마 안 쓴 건데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개구리 소리 들리세요? 아까 사장님께서 이 캠핑장은 개구리 소리랑 그 휘파람 비슷하게 소리를 내는 새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개구리 소리가 진짜 많이 나요. 전 이런 소리가 좋아요. 자연의 소리? 여러분, 저 방금 씻고 왔거든요. 근데 샤워장이 진짜 어려워. 진짜 5분 이상은 걸어야 되는 거리? 근데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가는 길이 너무 깜깜하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냥 아예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핸드폰 그 조명에 의지해서 오는데 그래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진짜 감으로 길 찾아서 왔어요. 불을 원래 안 켜두시는 건지 아니면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안 켜두신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너무 무서웠어. 정구야, 넌 잠이 와?
오늘 아침은 간단하게 커피랑 에이스 먹으려고요. 여러분, 에이스 이렇게 찍어 드셔보셨어요? 김 진짜 맛있어요. 에이스가 물에 커피에 불어가지고 맛있습니다. 저는 아메리카노를 잘 못 먹어요. 못 먹는다기보다 안 먹어요. 맛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 보면 보통 캠핑 와서 막 커피 직접 내려 드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맛을 잘 모르겠어요. 항상 카페 갈 때도 이렇게 단 것만 시켜 먹어요. 아직 그 아메리카노의 그 쓴맛? 그 맛을 잘 못 즐기겠어요. 바람이 점점 많이 불기 시작했어요. 저는 조금 쉬다가 천천히 철수 준비해 볼게요. 여러분, 저는 철수 다 마쳤고요. 아직 퇴실 시간이 좀 남아서 앉아서 쉬다가 다음 캠핑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